6시 40분. 이른 아침 눈을 떠도 짙은 어둠뿐이라는 오늘의 주인공 조현영 씨는 20대 초반부터 앓은 망막 색소 변성으로 시력을 잃은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시력은 없지만 밝고 어두운 건 느낄 수 있어 현영 씨도 불을 켜고 끈다는데요. 아직까진 비몽사몽이지만 서둘러 출근 준비를 시작합니다. 샤워는 할 수 있어도 샴푸, 린스를 구분하는 건 어려운 시각장애인. 그래서 현영 씨 나름의 물건 구별법이 있다고요. 개그맨 이동우 씨도 앓은 망막 색소 변성은 빛을 받아들이는 망막 세포들이 계속 죽어가는 질환.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현영 씨처럼 20대에서 30대가 돼서야 증상을 깨닫지만 치료법이 없어 완전한 실명에 이르게 되는 희귀병입니다. 기댈 곳 하나 없네. 봐. 잘 살고 있자. 알았지? 잘 살고 있어. 끝났게. 잠꾸러기 부자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눈 뒤 현영 씨가 당당히 세상에 나설 시간. 외출 시 필수품 지팡이에 의지해 집 1층 현관까지만 나가면 현영 씨의 출퇴근을 돕는 보조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봄입니다, 봄. 혹시 여러분이 현영 씨 같은 시각장애인을 돕게 된다면 손을 덥석 잡거나 부축하기보다 팔을 먼저 내밀어주세요. 시각장애인이 안내자의 팔을 잡고 스스로 걸어야 더 안전하고 차렷자세보단 팔을 살짝 접어주면 좀 더 안정감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 마스크 안 썼나요? 너무 답답해요, 이거. 그렇죠. 네. 그래서는 네, 지하철에서 써야 돼요. 도보에 지하철까지 갈아타야 하는 현영 씨의 머나먼 출근길 대장정.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고 올 때 각 1시간 30분씩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자리를 잡아서 앉고 앉아서 가고 있습니다. 만났다 하면 끊이지 않는 두 사람의 수다. 두 정거장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의지가 돼. 날도 참. 여기는 딱 알 수 있어요. 저 소리가 나가지고 박촌이구나. 네. 박촌만 그러는 거야? 네,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 오빠한테 여기는 귀뚜라미 소리가 나냐고. 그래요? 다른 데는 안 나요? 네, 안 나요. 아, 저 소리 나면 아, 박촌에 왔구나. 거의 다 왔구나. 아무래도 눈이 보이지 않으니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현영 씨. 여기 공항철구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이 시간대 요 열차는 못 타고요. 다음 열차를 타야 돼가지고 그리고 사람도 너무 낑겨서 가고 해서 힘듭니다. 네, 출근길이 힘듭니다.
오늘은 좀 영원해. 잠투정 하나 없이 혼자 벌떡 일어나는 유성이. 둥둥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헬스키퍼로 일하는 정일 씨는 12시에 출근하는데요. 클로바, 날씨 좀 알려줘. 그리고 기온은 7도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구름이 많고 구도가 되겠습니다. 클로바, 아이코닉스 노래 들려줘. 디니 뮤직에서 아이코닉스의 음악을 재생할게요. 요즘 인싸 노래 뽀로로 바나나 차차에 맞춰 아빠는 주방, 아들은 거실 각자 위치로. 근데 어찌 유성의 반응이 시큰둥하네요. 클로바, 다음. 클로바, 다음. 다 저런 노래 나와. 클로바, 다음. 클로바, 토이 노래 들려줘. 토이의 음악을 재생할게요. 동요 대신 아빠 취향 선곡으로 겨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평화도 잠시. 아빠가 잠깐 한눈판 사이 물을 쏟고 미끄러지고만 유성이. 나쓰지. 그러니까 좀 미끄러지지. 그거 그렇게 털면 어떡해. 아, 진짜. 이그. 자. 아빠는 몰랐습니다. 사실 유성이는 또래보다 마음이 먼저 큰 아이. 장애를 가진 엄마 아빠를 벌써부터 챙기고 있었는데요. 놀면서도 시선은 늘 아빠 쪽에 향해 있고. 버리고 와. 버리고 와. 다 쓴 기저귀도 직접 잘했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 잘했어. 혹여 엄마 아빠가 부딪히진 않을까. 밥솥 선반도 슬쩍 밀어넣는 기특한 아들이랍니다. 유성아, 잘 놀고 있어. 귀여운 유성이와 시각장애인 엄마 아빠의 단짠단짠함.